자, 브이로그입니다. 현재 시간 11시는 아니고 한 10시 좀 넘었을 겁니다. 제 시계를 안 들고 가서. 자, 10시. 10시에 하우스 온도는 어떨까요? 자, 과연 요 온도로 견딜까요? 자, 온도에 대한 기준은 우리 열매님이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첫째. 열매가 잘 달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열매가 잘 달리느냐? 순위 이 정도 있는데, 자, 열매는 어떤가? 봅시다. 자, 열매가. 아무리 스캔해도 안 보입니다. 왜? 순위 우거졌으니까. 여긴 있다. 아, 여긴 열매가 보이죠? 자. 지금 내린 열매 모양이 어때요? 길게 빠집니까? 아니면 몽뚱합니까? 아니면 배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삭습니까? 아니면 조롱박입니까? 열매를 보세요. 지금 내리는 열매는 어떤지. 자,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내 밭은 열매 길어요. 자, 내 밭은 열매가 몽뚱해요. 자, 이 제일 기준이 된게 뭘까요? 온도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자, 뜨겁게 키운 집, 그리고 이거 좀 시원하게 키운 집. 이렇게 키웠을 때 열매 내리는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리고 배가 부르다 안 부르다는 이건 단백질의 문제고, 자, 기본적인 길다 짧다는 온도에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배가 더 부르다 안 부르다는 아무래도 뭐 가리로 잡아내면 될 거고. 자, 이 밭은 근본적으로 열매 내리는 게, 자, 이게 더 봐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약장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농도장이다. 근데 온도가 흔들어도 저렇게 많이 됩니다. 온도가 흔들었을 때, 자, 내리는 모양이 확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온도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더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자, 봐요. 좋든 싫든 지온이 높아졌어. 그러면 더 많은 게 흡수가 되고, 자, 흡수가 됐을 때 열매가 안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우거지는 겁니다. 열매는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 생각보다. 왜? 자, 봐요. 이게 뭐냐? 이거 올라왔지? 자, 이게 온도입니다. 아, 덥다. 좀 시원하게 하세요. 내 머리에 땀나요. 자, 이해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온도.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식물 재배에서, 자,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물이 받쳐주면 꽃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자, 근데 온도가 너무 극단적이면, 제일 먼저 열매,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요 하우스가 짧으니까 3분의 1은 시원하고, 저 뒤에 문 열어야 됩니다. 많이 덥네요. 자, 확실히 시원한 데가 긴데도 열매가 길어요. 열매 길이가 달라요.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나름 형성이 돼요. 길다 짧다. 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오. 더워서 더못 찍겠어요. 여기까지.